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이제 시즌 종료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나의 티어색을 바꾸기 위해 많은 분들이 솔랭을 달리고 계실 듯 한데요. 오늘은 부실골 탈출을 노리는 분들을 위해 부실골 탈출 치트키 탑10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서 부실골 풀 구간을 기준으로 픽률 대비 승률이 높은 픽들을 정리해보았으니 꼭 여러분의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23 패치 버프를 받은 직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실골 구간에서는 공포로 군림하고 있는 트런들입니다. 사실 이제는 트런들의 어마어마한 철거 능력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도 당하는 모습이 자주 나올 정도로 철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선 더 스트레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13.24 B패치 부실골 풀 구간 기준 트런들의 승률은 지난 패치에 비해 소폭 감소한 51%를 기록하고 있지만 밴율은 거의 50%에 달합니다. 13.23 패치 당시에 비하면 거의 35%포인트가 넘게 밴율이 오른 건데요. 포탑골드 상향 패치 이후 사이드 운영의 중요성이 높아진 현재 메타에 잘 어울린다는 장점은 여전합니다. 특히 1레벨의 강한 근접성, 단순하고 쉬운 스킬 메커니즘, 압도적인 철거 속도, 패시브로 확보한 유지력 등 비숙련자들이 다루기에 좋은 옵션들이 굉장히 많죠. 부실골 구간에선 카운터도 덜 맞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카운터로 꼽히고 현 탑 메타에서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잭스와의 상대 지표를 보면 마스터 이상 구간보다 부실골풀 구간에서 잭스 상대 승률이 훨씬 더 높죠. 잭스 자체의 사용 난이도가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지난번 짚어드렸을 때와 사용법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으니 탑라이너 분들은 트런들을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탑라인 챔피언은 나서스입니다. 부실골풀 구간에서 52%대의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데요. 픽률이나 밴율은 트런들에 비해 조금 밀리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서스의 장점은 트런들과 공유하는 키워드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시브 덕분에 좋은 유지력을 자랑하고 상대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스킬을 갖고 있는 트런들처럼 상대 공격 속도를 깎아내는 스킬 덕분에 1대1이 강하며 이를 통해 사이드 메타에서 강점을 갖죠.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나서스는 정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파워가 올라가는 챔피언인데요. 게임을 타이트하게 굴리기 어려워하는 부실골 구간에선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룬빌드가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 챔피언 치고는 상대에 따라 라인전을 풀어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글러가 이를 공략을 해주어야 하나 저 티어에선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경우가 적은 편입니다. 부실골 풀 구간을 기준으로 2023 시즌 동안 13.11 패치를 제외한다면 항상 승률 50% 이상을 유지한 스테디셀러 나서스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 부시골 털어먹기 시리즈에서도 추천드렸었던 녹턴입니다. 에메랄드 이상 구간을 놓고 봐도 상당한 꿀향기를 풍기고 있는데 저 티어에선 그 냄새가 더하죠. 녹턴은 현재 부시골 풀 구간에서 승률 약 52%, 픽률은 약 13.5%, 밴율은 27.5%라는 빼어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딱히 카운터라 할 챔피언도 없습니다. 무난하게 선픽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그만큼 챔피언의 책임이 올라와 있으며 특히나 시야 싸움 단계에서 자주 잘리는 부실골 구간 특성상 녹턴만큼이나 압박을 주기 쉬운 카드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시스템적으로 사이드 푸시를 하게끔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글로벌 궁을 통해 순식간에 2대1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난이도도 많이 내려갔죠. 쉽고 강한데 메탈도 잘 맞는 챔프이기에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4연 너프를 이겨낸 브라이어, 분명 전반적인 지표가 내려오긴 했으나 부실골풀 구간에선 여전히 강력한 체급을 자랑하는데요. 승률이 약 52.5%에 밴율은 20%를 넘겼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강조드린 대로 물건 아이템 트리로의 전환이 날개를 달아줬죠. 소규모 난전에서 강하다는 브라이어의 장점은 정돈되지 않은 구도에서의 싸움이나 잘리는 장면이 많은 저 티어에서 발휘되기 쉽습니다. W 스킬을 통한 순간적인 체력 회복도 이런 난전에서 빛을 발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위 티어일수록 쉽게 죽지 않는 챔피언,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끊기는 사고가 잘 안 일어난 챔피언들이 지표가 보통 좋습니다. 챔피언 커브를 살펴봐도 50% 밑으로 예측 승률이 내려가는 구간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25분쯤 최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단 녹턴에 비하면 브라이언은 에메랄드 이상 구간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티어별 격차가 좀 더 나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부실골 탈출 치트키이죠. 브라이어가 다루기에 어려운 챔피언도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익히고 티어 상승의 치트키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의외의 챔피언이 추천 리스트에 올라왔다 봐야 할까요? 피즈를 영상에서 다루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네요. 성적만 놓고 보면 충분히 추천드릴만 합니다. 13.24 B패치 기준으로 승률이 52.3%입니다. 시즌 막바지에 다다라 지표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특별한 패치는 없었지만 매치업 상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챔피언들이 부실골풀 구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미드라인 챔피언인데요. 전체적으로 상대 챔피언별 지표를 보시면 많이 나오는 미드 챔피언들을 상대로 성적이 좋습니다. 흐웨이와
신드라를 상대로는 탁월한 성적을 보이고 있죠. 사일러스나 아칼리도 자주 만나는데 저 정도 성적이라면 유저의 숙련도 차이로 승패가 갈릴 정도의 매치업이라 보여집니다. 티어별 파워그래프를 보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반 파워의 차이인데요. 티어가 올라갈수록 초반부터 피즈를 많이 괴롭히는 모습이 보이고 실제로 17분 정도가 되어야 예측 승률 50% 선에 다다릅니다. 허나 부실골플 구간에서 라인전도 상대적으로 더 편하고 1코어만 나와도 예측 승률 50% 라인은 뚫어버리죠. 17분이 되면 51% 라인도 뚫어버립니다. 생각보다 피즈를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유저가 부실골에는 더 많습니다. 본인의 피즈 숙련도가 충분하다면 지금만큼이나 쓰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제라스는 부실골 유저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원래는 바텀에서 제라스 서폿이 1년 내내 부실골 유저들을 괴롭혀왔는데 시즌 막바지에는 미드 제라스 또한 성적이 좋습니다. 픽률 3.7%, 승률 52.8%로 승률에 비해 픽률이 많이 낮은 편이기도 하죠. 스탠딩 메이지를 전통적으로 카운터 쳐왔던 피즈와 이렐리아 정도를 피한다면 전반적인 매치업에서 웃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최근 너프를 많이 받았음에도 픽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오리아나와 신드라를 상대로도 매치업 승률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흐웨이를 잘 패는 픽입니다. 부실골플 구간을 기준으로 후웨이가 어려워하는 챔피언을 줄세워봤을 때 1위가 피즈이고 2위가 제라스입니다. 지금 부실골플 구간에서 후웨이의 픽률은 6% 정도이고요. 오늘 추천하는 미드 챔피언들 후웨이를 잘 때리는 픽들로만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 영향이 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후웨이를 잘 패는 픽들이 전체적으로 지표가 올라와 있거든요. 하지만 시즌 종료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후웨이의 픽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상대를 확실히 잡아먹을 수 있는 픽으로 공짜에 가까운 승리를 많이 거둘 수록 티어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피즈와 제라스, 특히 피즈보다는 익히기 쉬운 제라스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원래 제라스는 서폿에서 상당한 꿀향기를 풍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부실골 구간 바텀을 지배한 픽인데요. 지금도 픽률 10%, 승률 52.7%로 압도적 1티어를 기록하고 있죠. 라인 클리어 능력이 탁월하여 수성 능력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게임을 질질 끌고 갈 힘을 준다는 것이고 코인을 많이 벌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제라스 서폿은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를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픽인데 이를 하위 티어 정글러들이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일도 적다 보니 지표가 항상 좋은 편입니다. 껄끄러울 것만 같았던 블리츠를 상대로도 제라스 서폿이 크게 밀리지 않으니 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 팀이 할 게 아니라면 제라스는 밴을 하는 게 우리 팀 미드와 바텀을 위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거리 딜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실골프 구간에서 최근 핫한 원거리 딜러 루시아는 생각보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작 난이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사거리가 짧고 인파이팅형으로 싸운다는 게 분명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에 비해 진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딜을 넣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챔피언입니다. 픽률이 15%대, 승률이 약 51.5%, 꿀향기가 납니다. 라인전이 약하지도 않고요. 어느 교전에서나 굉장히 안정적으로 교전 지원 그리고 딜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서폿과의 시너지도 부실골프 기준으로는 최상급입니다. 부실골플 1티어 서폿인 자이라, 제라스 모두와 높은 시너지 점수를 자랑하죠. 오늘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부실골 구간에서 바텀은 일단 상대를 가둬놓고 때리는 것이 먹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진 플러스 딜포터는 치트키에 가까운 조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진은 탱커를 잘 잡지 못해 진나구려 라는 밈도 있습니다만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크게 리드할 수 있다는 건 하위 티어에서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라인전이 크게 말리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모로 장점 많은 진입니다. 지표만 놓고 본다면 이즈리얼을 추천드려야 하지만 부실골플 구간 데이터 기준 최근 떠오르고 있는 꿀챔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포입니다. 최근 지표를 보시면 꾸준히 픽률이 올라와 오늘을 기준으로는 10%를 넘기고 있고 승률은 51% 근처를 찍고 있죠. 그에 비해 밴율은 2%대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파워 커브 상으로도 보면 초반에 그리 불편하지 않은데 점점 파워가 올라가는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실골 솔랭에 최적화가 되어 있죠. 빌드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패치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만 원래 반관 미포는 시골 구간에서 잘 먹혀왔던 픽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평타 기반의 미포 전략이 평균 지표를 크게 깎아먹고 있고 방관 빌드는 보이는 평균 지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부실골플 구간을 기준으로는 딸깍 한 번에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무시 못할 픽이 바로 미포입니다. 광역 궁극기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휩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에메랄드 이상 구간을 기준으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며 픽률 역시 계단형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부실골 구간 강자였던 만큼 남은 시즌 미포를 믿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블리츠크랭크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젠 블리츠가 이런 컨텐츠에서 보이지 않으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밴율 56.2% 독보적입니다. 승률도 51.5%로 높죠. 하위 티어일수록 실력 편차가 심하게 나는 판도 잡히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보기에 아군 원드의 실력이 기대보다 못 미치는 판도 많이 만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유틸포스로 딜 제대로 넣어봐 기도하며 스킬을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적을 끌어다 앞에 놓고 떠먹여주었을 때 좀 더 승리에 쉽게 가까워집니다. 노틸러스나 쓰레쉬, 파이크와는 또 다르게 정말 눈앞에 적을 대령할 수 있는 픽이 블리츠이다 보니 좀 더 독보적인 성적을 솔랭에서 기록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서포트 캐리가 가능한 픽인 것이죠. 게다가 기초 체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크게 너프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노우리스크, 하이리턴의 챔피언이라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이라 역시 제라스와 비슷하게 최근 하위 티어 기준으로는 성적이 꾸준히 좋았습니다. 제라스의 이미지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그렇지 제라스의 뒤에서 몰래 꿀을 빨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이라의 성능도 많이 올라와 있었죠. 기본적으로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를 가둬놓고 팬다 라는 강점은 자이라 역시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점은 제라스 서폿보다 좀 더 그래폿에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식물의 존재 때문에 그래파기가 불편한 것도 있고 CC를 넣는 수단도 제라스는 관통을 하지 못하지만 자이라는 관통한다는 점 때문에 좀 더 교전 단계에서 원하는 구도를 만들기가 좋습니다. 궁극기의 밸류도 확실하게 들어오는 적을 카운터치기도 좋고요. 시야 장악 단계에서도 다소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제라스에 비해 자이라는 식물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야 체크가 가능하여 여러모로 하위 티어 유저분들이 쓰기 좋은 챔피언입니다. 결국 하위 티어에서의 바텀 라인은 특히나 서폿은 나 역시 판을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제라스나 자이라로 데미지를 빵빵하게 넣어 설사 우리 팀 딜러들이 딜을 잘 못하더라도 채워줄 수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불츠처럼 적을 계속 끊어먹을 수 있게 떠먹여줘야 하죠. 달라지는 팀원이라는 변수로부터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서포트 픽이 그 지구 구간에서는 치트키에 가깝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소개드린 챔프들로 여러분의 티어 색이 바뀔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